하는 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하고 부족한 제 입술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도 밤에도 뭐 서울에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막 그렇게 참 나라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70년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셨을 때 서울 여의도 광장에 그때 100만 명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려운 때죠, 여러분. 예. 뭐 나한테 직접적인 막 그런 뭔가 위기감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건 없다 할지라도 나라 전체가 이렇게 참 뒤숭숭하고 이제 막 뭐가 이제는 진실인지 도대체 양파 껍질처럼 벗겨내도 자꾸만 나오는 진실의 정체가 무엇인지 참 안타깝고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더 붙잡고 우리의 참 소망은 그런 권력이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국가가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한 개인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야곱에 관한 설교들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의 일생도 쭉 꿰고 있겠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창세기의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부분이 야곱의 생애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야곱이 태어나거든요. 죽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거의 절반이 야곱의 생애와 관계가 되어 있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아들 요셉과 관계된 일들도 많기는 하지만요. 그만큼 야곱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간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참 눈에 튀는 그런 탄생을 맞이했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뭐 갓난애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을 특정하고 그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형에게 지기 싫어서 예, 그리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먼저 태어난다는 것, 첫째 아들이 된다는 것은 유대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뭔가 성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그런 야망을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야곱을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야비하게 속이고 막 치졸한 방법을 쓰고 욕심 많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한쪽에 치부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그랬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예. 야곱의 마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갖고 싶은 마음에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내어주면서 장자권을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사지요. 예. 나쁘게 보면은 정말 팥죽 한 그릇에 귀한 장자권을 산 치사한 사기꾼 장사꾼 같아 보이지만 그만큼 장자권을 또 사모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멀고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축복해주겠다고 그랬을 때 에서에게 준비시키니까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한번 어머니에게 얘기하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야 축복받아야 될 사람은 너야. 이 가정에 장자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너야.
형에서는 그럴 제목이 못 돼. 그런 엄마의 안목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게 이유가 돼서 어떻게 되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죠. 그래서 어머니가 급하게 이 야곱을 자기의 오라버니 외삼촌,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가족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겠다,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이삭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야곱, 도망가는 야곱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야곱의 마음이, 야,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 장자권을 받아서 축복받았는데 이런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참 걱정되는 마음으로 광야로 나갔을 텐데 하나님이 너를 복주겠다, 잘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 얼마나 참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몸소 자기가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약속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7년이 다 되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할 때 외삼촌이 라헬 대신에 언니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서 결혼하게 하죠.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아마 제 생각에는 내가 아버지를 속일 때, 형을 속일 때 형의 마음이 이루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쨌건 그래서 7년을 다시 약속하고 결국에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또 그의 시녀들 여종인 두 사람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아내가 4명,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11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욕심 많은 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시 얻게 돼서 엄청난 큰 부자가 되기도 하지요. 결국 자신이 가족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 재산 때문에 외삼촌 라반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야, 이제는 내가 이 외삼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향 땅으로 향하는 길에 형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사람들을 미리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는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야곱의 마음이, 야, 나를 환영하러 오는 건가? 아니면 죽이려 오는 건가? 이 양쪽에서 얼마나 갈등을 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환영하러 온다면은 군인 400명을 데려오지는 않겠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생각이 더 컸을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 자기를 덮쳤습니다. 또 형에게 미안한 죄책감의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재산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가 공격당하게 되면은 하나라도 건져보겠다는, 참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또 다른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재산 중에 짐승들을 이렇게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 네 무리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거죠. 야곱의 계산은 그랬지만 오히려 형 에서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나를 돈 많다고 자랑하나? 내 장자권 뺏어가서 부자 됐다고 자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분노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계산했겠죠. 어쨌든 그런 형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야복강가에 서게 됩니다. 밤에 몰래 가족들을 이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게 되고 자기만 홀로 남게 되죠.
그렇게 홀로 남게 된 순간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은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30절에 보면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얍복강가의 씨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씨름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라면은 이 씨름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절박한 야곱이 먼저 시작해야겠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속였던 과거의 잘못, 그런 죄책감, 지금 자기가 얻게 된 이 복, 가족과 재물들, 이런 것들을 어쩌면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그를 붙잡고 씨름했던 거죠. 이 불안과 두려움을 피해가고 싶고 살아남고 싶어 해서 숨어있던 이 야곱을 어떤 사람이 와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의 주도권은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즉 나중에 알게 된 하나님이 이 씨름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신 거죠. 참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야곱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나오게 될 때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얍복강가에 이를 때까지 야곱이 20여 년 정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기가 믿었지만 그 복을 얻는 과정은 하나님 없이 야곱이 자기 스스로 얻고자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삼촌에게 찾아가서 왜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조건을 내는 거예요. 재산을 얻기 위해서 삼촌의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내가 얻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조건을 내걸고 자신의 재산과 부를 그렇게 쌓아만 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신 복을 쌓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러한 가족과 재물을 얻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얍복강가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니까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야곱은 이때까지도 자기가 피해갈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가족을 나눠놓고 형에게 선물을 막 보내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살을 자기의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덜미를 딱 하니 붙잡고, 이놈의 자식아, 언제까지 네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 복주겠다고 했으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너제까지 네 방법대로 살 거냐. 그렇게 야곱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하신 것은 그러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인지를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필사적으로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버텼던 거죠. 야, 더 이상 이렇게 버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얍복강 건너서 형에게 가. 하나님이 씨름해서 미는데 나는 못 갑니다, 난 무섭습니다, 그래도 살 방법은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버티고 있는 거죠.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결국에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이 대퇴부 엉덩이랑 몸을 잇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기가 끊어지면은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죠. 즉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인생을 버티고 서 있으려는 그 힘을 꺾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인간적인 욕심, 그 인간적인 의지, 그 인간적인 계획들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말이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것은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성실, 자기의 의지로 버틸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경험,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마치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집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무력하고도 힘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그 순간,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막으려는 악령, 악한 세력이 아니라 내 의지를 꺾고 나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성실과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신 거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나서야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불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울며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허리에 힘이 없으니 씨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죠? 힘없이 주저앉아서 질질 끌려다니듯이 이 사람의 허리춤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겠죠. 호세아서 12장에서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기록하냐, 야곱이 울며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눈물이 보이지 않지만 그는 이때 울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야곱과 같은 사람들과 씨름하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오래 참고 도우시고자 하시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위태로운 상황, 한계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라도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어떡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허벅지도 치기도 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허벅지를 치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 내 부모의 허벅지를 치기도 하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허벅지 관절마저 어긋나게 되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망도 못 가게 내 허리를 꺾어놓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이 되자 이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나 가야겠다. 너 그렇게 버티면은 나도 널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이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로 나와 있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이 야곱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매달린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쌓아놓은 부, 14년 동안 머슴살이하면서 얻은 아내와 자식들이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런 것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물질도 그렇지요. 그러나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결코 얼마큼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 대답이 야곱이 지난 세월 살아왔던 그 인생을 대변해 줍니다. 야곱이란 이름에는 그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 이기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속이더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찾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속사람은 변화되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야곱의 본성을 그의 이름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본성을 가진 채로 20여 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고 처갓집의 재산을 빼내오고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식, 재물들을 얻었지만 야곱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얻은 자식과 재물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이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2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요즘 이름 많이 바꾼 분 때문에 참 나라가 어려운데요. 그죠? 그건 자기가 도피하려고 이름을 바꾼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려던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원적인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라는 의미죠. 혼자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복을 위해서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왔던 이 야곱이 진정한 승리를 얻어야 됐던 방법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임을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됐는데 야곱의 삶, 붙잡고 움켜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감당하려면 야곱과 같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축복해주고 30절에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불안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살아남은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겠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했던 거죠. 마땅히 죽임받아야 될 자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 은혜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인간적인 그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을 내가 살았는데 나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죄책과 불안과 두려움도 다 떠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은혜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불확실과 불안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되고 평안을 누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승리한 자는 더 이상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이 말씀의 장면이 참 멋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인생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 방법을 찾던 야곱. 자기가 평생토록 쌓아온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던 그 야곱. 비록 그는 이제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다리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막 떠오르는 해를 향해 걸어가는 다윗의 뒷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의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웃고 있었겠죠. 다리는 쩔뚝쩔뚝하면서 웃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는 다리를 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태양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야곱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살았는가죠? 어떻게든 복이라는 것을 얻어보기 위해서 사람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워보며 살아온 야곱은 아니었는가? 이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돌보시는 은총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 야복강에서의 씨름과 같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할 것 없고 기대할 것 없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은 삶을 살던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는 우리 김병구 간수 집사님께서 사랑은 찬양을 색소폰으로